예수로 나의 구주사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안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과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안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가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주안의 기쁨 누리므로 마음의 평강이 안전하니 세상과 나는 한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구나. 이곳이 나의 안정이요 이것이 나 예수 앞에 아뢰며 근심의 사이 갈보라 보사 배드신 모두 아프시네. 무거운 짐을 다 불러지고 금리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 내 모든 괴로 닥치는 말로 주 예수 앞에 아뢰며 주께서 친히 갈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예쁘시네. 대진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며 주께서 친히 간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내가 사랑 가운데 의지할리 없으니 슬픈 자가 되니까
소의 마음이 고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기성도입니다. 천국 예수 온라인이여 천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신 이유와 사랑한 삶이도다 모두 이루어주시는 나는 인사옵니다. 우주 밖에 모든 달이 찾아오리라. 온과 여생 예수님 도와라. 이제 내가 살아도 주님께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님께
어디서 대신 주님 있으시는데 주님의 것에 흘려있는 법 주님 있으시려는데 속죄하는 것 치유하시 속죄하는 것 치유하셨네 새 생명을 이 몸 나왔죠 주님께 영광 돌리니 몸물로 지나게 입시 주님께 하셨네 십자가 보여 증거하라고 주님 살리셨네 기도할 때에 음성 주신 찬송할 때에 기쁨 주신 내 작은 일에 내 작은 곳에 주님의 붙들린 자라 평생과 하루 빚진 자대 주님의 빚진 자대요 주님 가신 예 성령 부신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빛을 바꾸니 잠시 세상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라 받기 좋은 돌아가신 영광 중에 세상 길을 내어놓고 빛나 별륜한 말을 쓰고 주와 함께 가시니 눈물 볼자리 두드려서 나의 발길 다산 후에 주의 부활에 내가 세상 길을 내려놓고 빛난 별류가 받아쓰고 주와 함께 다스리 나의 가는 길 걸고 산은 높고 꽃은 깊어 고난과에도 쉽고 없어 복된 날이 세상 길을 내려놓고 빛난 별류가 받아주고 주와 함께 갔으니 단속하시고 누구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 내가 그리 주를 해볼게 나의 깊은 동지 별이 천국은 내가 주로 세상 길을 내려놓고 빛난 별류가 받아쓰고 주와 함께 가시니 견정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고요의 성모들 우리 다 사랑을 합시다 주님을 바라볼 뒤로 예수는 그의 피로이 분보다 좋게 하셔 우리를 깨끗해 안피며 부부한 생명의 생명을 구원하신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주신 그의 피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고요에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의 그로 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주신 그의 피를
저를 쉽다 같은 것이 못하고 날마다 힘이 변하마세 우리의 절묘한 속옷은 품 앞에 담아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해 하지 않으시 그의 피해 우리를 꿈보다 보이게 하셨네 얼굴을 밝게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다가갔지 우리를 찾는 아셀은 누구냐면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태어난 아들입니다. 이 아셀의 아버지 야곱은 부인이 4명이 있었습니다. 4명의 부인 가운데서 아들이 12명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딸이 1명 태어났습니다. 야곱에게는 13남매를 두었습니다. 이 가운데 이 아셀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의 어머니는 몸종, 종 출신입니다. 여기는 레아라는 부인이 있었고 라헬이라는 부인이 있었고 그리고 몸종 출신인 실바와 빌하라는 두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아셀은 바로 누구의 몸에서 태어났냐면 실바라는 다시 말해서 레아의 몸종이었습니다. 그 몸에서 태어났는데 같은 부인이라도 신분의 차이가 있습니다. 본부인이라고 할 수 있는 레아가 있고 라헬인데 이 사람들은 잠시 전까지만 해도 주인으로 섬겼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 편에서 보면 실바와 빌하 편에서 보게 되면 그들은 주인입니다. 이들은 잠시 전까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몸종이었습니다. 같은 부인이지만 신분의 차이가 있습니다. 항상 종의 출신이라는 이것 때문에 주인의 딸들은 레아와 라헬에게 그들은 감히 말 한마디도 대꾸할 수 없습니다. 자연이 여기서 태어난 자녀들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셀은 불우한, 불행한 어머니의 몸을 통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본처의 자녀들을 통해서 태어난 이 자녀들과는 신분의 차이를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유대 관습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이 있었고 이삭이 있었는데 이스마엘은 후처인 하갈 몸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었고 이삭은 본처인 사라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디를 보아도 후처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 먼저 태어났달지라도 성경은 아브라함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질 못합니다. 아버지로 부른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본처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이삭은 창세기 22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모리아 산에 올라갈 때에 이 이삭은 아브라함을 향하여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4장에 보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갈 몸에서 태어난 이 이스마엘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종이 종을 낳은 자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라를 가리켜서 이 여인을 가리켜서 위례는 에루살렘인데 자유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가리켜서 약속의 자녀라고 그렇게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러한 배경에서 태어난 이 아셀, 그런데 전 성경에서 열두 아들들 가운데서 각자 이름이 다 있습니다. 이름을 지을 때에 오늘 아셀이라는 이름은 특이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주는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아셀이 태어날 때 주변 사람들이 기쁘도다, 너는 나를 기쁘게 하는 자, 그래서 이름은 아셀입니다. 아셀은 태어나면서부터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었습니다. 이 아셀이라는 어원은 본래 아쉐레,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쉐레, 이 아쉐레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아쉐레라는 이름의 의미 속에는 기쁨, 축복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 아셀, 아쉐레라는 이 어원이 기록된 이 단어가 45회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45회 기록되어 있는 가운데에서 기쁨이라고 그런 의미로 기록된 이 아쉐레는 몇 번 기록되어 있냐면 17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로 쓰여진 것은 28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합해서 45회입니다. 한 가지 더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약 성경 10편 1편 1절을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복이란 말이 아쉐레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나는 당신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입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나는 나로 인해서 당신이 축복을 받기 원합니다. 행운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에게 웃음을 주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복을 가지고 온 사람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이러한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 관계가 내가 받는 사랑이 아니라 주는 사랑이 되어야 됩니다. 아내로 인해서 남편이 복을 받고 남편으로 인해서 아내가 복을 받고 아내가 남편에게 웃음을 주는 아내, 남편이 아내에게 웃음을 주는 남편, 항상 서로가 서로에게 즐거움을 주는 이러한 가장 환상적인 부부가 성경적인 아셀 부부입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 가운데서 근심을 주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항상 부모님께 기쁨을 주는 자녀가 있습니다. 이런 아셀 같은 그런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이 아셀에게 받는 축복을 제가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셀이란 말은 기쁜 자, 축복받은 자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복을 받았을까요? 하늘에서 불거를 내렸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한 번도 이 사람 외모에 대해서 언급한 적 없습니다. 아무것도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이 관심을 두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항상 남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 그리고 남을 항상 남에게 소망을 주는 사람, 남에게 축복을 주는 사람, 남에게 웃음을 주는 사람,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미소를 머금는, 그리고 마음이 흐뭇하고 항상 마음이 평안하고 그 사람을 자꾸 그리워하는 이런 아름다운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가장 전형적인 주님을 닮은 모습이 오늘 아셀입니다. 전 성경에서 아셀같이 완벽한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전자에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 사람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빌립보서 2장 6절에 하나님 본체 되신 주님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의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은 죄와 사망 가운데서 그대로 두면 지옥으로 갈 인생들에게, 사망 가운데서 어둠 속에 살아가는 허감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죄인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셨습니까? 구원의 기쁨을 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을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은 무엇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당신 몸까지도 죄인을 위해서 다 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주시고 가셨습니다. 사랑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에로스 사랑이 있습니다. 필레오 사랑이 있습니다. 서토르게 사랑이 있습니다. 아가페 사랑이 있습니다. 에로스 사랑이나 필레오 사랑이나 서토르게 사랑은 이성과 이성 간에, 우정과 우정, 인간이 나누는 모든 정, 사랑은 여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러한 사랑은 에로스, 필레오, 서테로 이 모든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이 사랑은 전부가 조건부입니다. 한 가지 위험한 것은 전부 다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서툴에게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 항상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나 중심적인 사랑입니다.
부부관계에서 이러한 에로스나 필레오나 서투르에게 사랑을 가지면 언제든지 깨집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항상 나 중심적이고 나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이런 사랑을 하다 보니까 내게 조금만 불이익이 오고 내게 조금만 어림이 닥치고 내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온다 할 땐 언제든지 그 사랑 깨져버립니다. 이 사랑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가장 완벽한 사랑은 주님의 사랑 아가피입니다. 주님은 무조건 주는 희생의 사랑이었습니다. 헌신했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우리 주님의 사랑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마치 한 자리의 초와 같습니다. 촛불은 불을 밝힙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 빛을 밝히기 위해서 이 초는 스스로 녹아집니다. 자신을 태웁니다. 스스로 점점 형체는 없어지고 자신의 모습은 없어지는 대신에 빛을 밝힙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이 세상에 빛을 밝히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분 스스로 희생하셨고 초와 같이 완전히 녹아버린 그런 완전히 처참하게 무너져버린 그런 모습 속에서 온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소금과 같은 불입니다. 소금은 녹을 때에 형체가 없어질 때 맛을 냅니다. 이 지구상에는 수많은 민족이 있습니다.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릅니다. 식성도 다릅니다. 음식 문화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음식도 어떤 민족이 어떠한 음식을 먹든 어떤 음식을 요리해도 그것엔 반드시 소금이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서 소금 같은 분입니다. 가장 귀한 분입니다. 사람이 소금 없으면 살 수 없듯이 예수님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아셀은 주님의 사랑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그대로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항상 주는 사랑이었습니다. 아셀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 이러한 아셀 같은 분들이 있다면 진정 그 교회는 천국 같은 교회입니다. 가장 축복받은 교회입니다. 이 아셀의 모습을 소개하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셀을 가리켜서 출애굽기 28장 20절을 보게 되면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12명 아들이 나오는데 각자가 상징하는 보석이 있습니다. 이 보석 가운데 호마노 보석이 나옵니다. 호마노 보석이 아셀을 상징하는 보석입니다. 그런데 이 아셀을 상징하는 호마노 보석은 그 이름이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불꽃이라는 의미입니다. 불꽃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불꽃은 연기가 없어요. 지금도 저 팔레스타인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보석은 다이아몬드가 아닙니다. 이 호마노입니다. 불꽃이 뭘 말합니까? 모든 불 위에 있는 것이 불꽃입니다. 그런데 이 불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풍성한 모든 것이 일어나는 때때로 이렇게 세상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업이 불같이 일어난다. 가정이 불같이 일어난다. 이 의미는 대단히 긍정적인 의미고 좋은 이미지를 가진 그런 의미로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아셀은 불같이 일어나는 집안이었습니다.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항상 태어나면서부터 남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었고 남에게 축복을 주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이 주님과 가장 코드가 맞는 사람이었고 주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은 성경에 숨겨진 아셀이라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 사람에게 폭포수 같은 축복을 갖다 부으시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들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소나무처럼 갖다 붙는 이 축복이 아셀에게 주어집니다. 열두 아들들 가운데 축복한 내용이 가장 많이 화려하게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한 것이 아셀입니다. 간절하게 제가 소망하는 것은 주여 이 시대에 한국 교회가 교회마다 아셀 같은 사람이 모인 교회가 되게 하소서. 성도들이 모두가 그 가정이 아셀 같은 가정이 되게 하소서. 항상 서로가 위로해주고 소망을 주며 질책하고 지적하기보다는 서로 덮어주고 위로해주는 이런 가정이 될 때에 하나님은 그 가정을 아셀같이 서십니다. 성경을 소개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0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셀에게서 나는 식물은 기름진 것이로다. 그가 왕의 진술을 공개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셀에게서 나는 식물은 기름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성경 속에만 있는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저 팔레스타인을 찾아갑니다. 중동에 있는 팔레스타인에 가면 남쪽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열사의 사막입니다. 그곳은 40도 50도까지 질이 뜨겁게 내려 쪼이고 사람들이 발을 디딜 수 없을 만큼 대단히 뜨거운 그 지역이 바로 이 팔레스타인 남쪽입니다. 그런데 북쪽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세상에서 그런 지상 낙원이 없습니다. 대단히 기름진 곳이 있습니다. 사시사철 여기서는 온갖 농작물들이 재배되고 생산이 되는 곳인데 바로 이 지역이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는 이 지역이 아셀 지파가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파는 아셀까지도 이 지파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12지파 가운데 각자 땅이 분배됐을 때 아셀 지파에게 주어진 땅이 가장 비옥한 땅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내용이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49장 20절에 말씀하시는 아셀에게서 나는 것은 기름진 식물이 기름지다 했습니다. 바로 어떤 것을 말하냐면 그 지역에서 그 땅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작물들이 그렇게 기름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의 진술을 공개하리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역사를 보게 되면 특별히 팔레스타인 그 역사 속에 이런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셀 지파에서 나오는 모든 농작물들, 농산물들이 귀족들, 중동의 귀족들이나 왕족들에게 진수 성찬에 올라갑니다. 최고의 극상품들이 이 아셀 지역에서 생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가정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부딪히지 말고 상처 주지 말고 지적하지 말고 서로서로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적인 말을 하면서 서로가 기쁨을 주는 이런 자리에 설 때에 하나님은 아셀 사람같이 이 땅에 복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경을 또 옮겨서 신명기 33장 24절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아셀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다음과 같습니다. 신명기 33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다자한 복을 받으며 너는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 발이 내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세 가지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자한 복이 무엇을 말하냐면 이 땅에 너는 자손의 복을 받을 것이다. 엄청난 자손의 다자한 많은 자손을 두게 되고 번성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에게 기쁨이 될 것이라 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했던 아셀은 말 그대로 형제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항상 이 아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고 기쁨을 얻었던 사람이 바로 이 아셀입니다. 이 아셀은 오늘날 작은 예수입니다.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될 수 있습니다. 항상 내 마음에 기쁨을 가지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열매를 보고 그를 안다 그랬는데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성령의 아홉 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이 은사 가운데서 영분별 은사가 있습니다. 그 영분별을 어떻게 할까요? 다시 말해서 영은 두 가지인데 성령의 사람과 악령의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을 하는 모습을 보니 야고보서 2장 22절에 믿음은 행함으로 함께 일한다 했는데 행하는 행동을 보니까 저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구나.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 천사를 통해서 이 지상에 전해진 한 말씀이 있습니다.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화. 그 기뻐하심을 입은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10장 21절에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기뻐하사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있습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은 성령님이 내 마음에 와 계신다면 반드시 이 사람은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가 바로 뭐냐면 저 사람에게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구나. 왜 그러냐면 환경이 말할 수 없이 힘들고 곤고하고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절망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얼굴에 항상 기쁜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기뻐합니다. 악한 영이 잡으면 어떻게 되나요? 항상 사람이
늘 얼굴이 일그러져 있습니다. 얼굴이 항상 어둡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기쁨의 영이 오기 때문에 오늘 그것이 곧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란 말은 우리 주님은 늘 성령과 동행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뻐하셨습니다. 오늘 다시 말해서 주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모습은 한마디로 어떤 것입니까? 사랑을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 땅에 구원의 기쁨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기쁨을 얻는다면 분명 이 사람은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도다. 항상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나요? 전부 죄인들을 위해서 구원의 기쁨을 주셨고 믿음의 기쁨을 주셨고 항상 은혜를 주시고 모든 죄인들을 죄사함을 받게 하셔서 하나님 자녀되게 하시는 이 귀한 사역을 우리 주님은 하셨습니다. 오늘 그것이 바로 주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왜 응답이 안 됩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막연하게 기도한 데서 응답 안 됩니다. 이 자리에 아마 분명 금식기도도 하셨고 작정기도 하셨고 지금까지 한두 번 그런 기도를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순서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전자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고 그리고 기도하면 범사에 감사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 우리가 근심하며 염려하며 기도하면 응답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분입니다. 무엇이든지 불가능이 없는 분입니다. 그분 앞에 내가 믿음을 가지고 가서 이 문제를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기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했습니다. 우리가 맡기기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맡깁니까? 믿음 가지고 맡겠습니다. 그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기도 제목을 다 아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기뻐하며 기도하려 하는 것입니다. 근심을 한다는 것은 응답이 안 될 것을 염려하는 사람이 근심하는 것이지 반드시 응답된다고 생각한다면 근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며 기도하면 범사에 감사할 일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아셀에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셀의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요 그의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된다 그랬습니다. 철과 노수로 문빗장을 가로질렀습니다. 이것은 아무도 열고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쇠붙이를 만들어버렸습니다. 쇠붙이로 문빗장을 가로질렀습니다. 여기에 내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내게 있으리로다. 이 말씀은 이 문이라는 것은 출입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을 철문으로 만들어서 노쇠로 완전히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것은 도적이 들어올 수 없으며 외부에서 너를 해치려고 오는 자들이 없을 것이라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사는 날을 따라서 내게 능력이 있으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는 날을 따라서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매일같이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시간은 시시각각으로 수많은 사람을 또 만나고 헤어지고 수많은 문제를 만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때때로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때는 아이디어가 필요하고 지혜와 총명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어떤 문제를 만났든지 내 사는 날을 따라 네가 만나는 순간순간 문제마다 내가 그때그때 능력을 줄 테니 이것을 가지고 능히 극복할 수 있는 오늘 이 축복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보게 되면 신명기 33장 성경은 26절에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술이니여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궁창의 위엄을 나타내시는 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술인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의인이요 기쁨을 주는 자를 의인이라 말씀합니다.
남에게 사랑을 주는 자가 의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술이니요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너를 도와주시려고 하늘 타시고 궁창에 그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원하는 자가 있다면 반드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항상 내가 받는 사랑 되지 말고 주는 사랑, 남에게 공급하는 사랑, 나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저 사람의 위로를 받고 저 사람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주님을 닮은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을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신명기 33장 27절에 보게 되면 성경은 아셀에 대해서 또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되는 이 축복의 말씀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실 말씀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수가 되며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으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의 대적을 너 앞에서 내가 쫓아내며 멸하리로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너는 그 천국의 사람이 될 것이며 그리고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팔로 나를 안고 계신다는 것은 아무도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너 대적을 너 앞에서 내가 쫓아내며 멸하리로다. 우리에게 대적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대적이란 말은 엄청난 큰 원수 같은 것들이 우리 사방에 포진하고 있어요. 버티고 있습니다. 때때로는 가난과 이 땅에 사는 동안의 질병, 말도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태산 같은 문제들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쫓아내시고 멸하시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신명기 33장 28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이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있는 땅에 홀로 거하나니 하늘에 이슬이 내리는 곳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입니까? 아셀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이스라엘 이름이 어디서부터 성경은 시작되냐면 창세기 32장 24절에 얍복나룻에서 야곱이 씨름할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치셨습니다. 이때 그는 나가 떨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셨을 때 야곱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는 내가 나와 겨루어 이겼습니다. 이스라엘의 말은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안전히 거하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는 이긴 자라는 것입니다. 너는 이긴 자이기 때문에 안전히 거할 것이다. 그런데 야곱이 셈이 있는 곳에서 곡식과 새 포도주가 있는 땅에 홀로 거하나니 하늘에 이슬이 내리는 곳이로다. 여기서 두 가지가 물이 있죠.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 물입니다. 땅에 야곱의 셈, 물입니다. 생수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이 물이 있는 곳에는 갈증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하늘의 이 물은 영적인 것이고 땅의 물은 육적인 것을 말한다면 너는 영과 육적으로 이 땅에서 갈증이 없는 인생, 목마르지 않는 인생, 그런 인생의 축복을 누리며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은 이렇게 아셀에 대해서 막을 내립니다. 전 성경에 단 한 번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제목을 따라합니다. 너는 행복자로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의 인성이, 이 사람의 인격이, 이 사람의 성품이 아셀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그대로 닮았습니다. 전부 주는 사람입니다. 전부 나누고 그리고 기쁨을 주는 사람, 행운을 주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바로 아셀 모습 속에서 너는 행복자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없다는 것입니다. 아셀 같은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 말씀이 나는 너를 돕는 방패요 영광의 칼이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며 내가 괴롭히는 그 대적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오늘 이렇게 장황하게 이 아셀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축복을 말씀하신 적이 다른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이 아셀에게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 가정을 냉정하게 돌아보십시오. 돈도 필요합니다. 건강도 필요합니다. 모든 게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돈만 있다고 해서 결코 그 가정 행복하지 않습니다. 돈으로 채우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건강이 또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건강하다고 해서 그 가정 무조건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골고루 다 갖춰야 됩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그 중앙에 가장 센터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항상 서로가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며 기쁨이 있는 사랑이 있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 가정은 진정으로 천국입니다. 올해 가정이다를 보내면서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 가정이 모든 자녀가 이런 아셀이 되어야 됩니다. 부모님께 항상 기쁨을 주는 사람, 그리고 역시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기쁨을 주는 부모님, 그리고 부부 사이가 항상 서로서로 기쁨을 줄 수 있는 이런 부부가 될 때에 오늘 분명 성경이 약속하는 이 아셀의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으로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선을 행하는데 그 선을 행하는 것은 서로 나눠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나눠주는 것이 선한 행실입니다. 이 나누는 것을 물질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나누세요. 서로서로 힘들고 어려울 때 그 고통을 나누십시오. 이 나누는 사랑은 하나님 보실 때 제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신다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찾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아셀이 되어라. 아셀 같은 사람 되면 너 이 땅에서 무슨 능력을 행하지 않아도 괜찮아. 세상이 너를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다. 내가 너 알아주지 않냐? 네가 바로 나를 닮았기 때문에 너는 기쁨을 주는 자가 되고 사랑을 공급하는 자가 되고 항상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이런 사람이 되어라. 진정으로 내가 너에게 아셀 같은 축복을 부어주리라. 오늘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